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렸었고 특히나 중국 증시가 2%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 여파가 국내로도 전해졌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조정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300선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시 붕괴가 돼서 2270대로 밀린 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종가 기준으로 는 781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임은 어떨지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추천주에 집중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부의 첫 순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오늘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네, 뭐 전일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예.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일부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뭐 너무 뭐 따라잡기보다는 조금은 눌림목 매수 구간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금일 보는 종목은 후송입니다. 2차 전지 전해질인 리튬염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인데요. 동사 주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라인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해 실적 성장세에 대한 둔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동사는 2차 전지 관련 중국 난통법인 증서를 발표했는데 국내 캐파는 연 1800만 톤 외에 연 400톤이었던 중국 캐파가 2018년 말 연 3,800톤으로 증가할 것을 봅니다. 2017년 11월 반도체 특수가스 부문 캐파 증설 계획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6프라부타디엔 캐파가 연 80톤에서 180톤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특수가스 증설 완공 시점이 2018년 말이고요. 2019년부터 신규 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난통법인 지분율은 후송이 51%, 중국 2차 전지 로컬 기업인 49%로 생산 제품은 향후 중국 로컬 2차 전지 업체에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처 확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보는데 캐파를 이번에 늘림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2340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라인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낸드나 DRAM 신규 투자 라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및 내년까지 신규 라인 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반도체 소재 수요 여행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주였지만 캐파가 한정됐기 때문에 관련 소재주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서 2019년부터는 신규 라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하반기 이후에 후선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5.7% 급등이 있었던 후성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아직 덜 오른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도 앞서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 영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규제 이용우. 예, 금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수익률 순위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준섭 전문가 그간 종목들 주셨었는데 흐름 어떨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이신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현대통신과 DPC가 지금 각각 6%, 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KB 오토시스는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매수 추천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4% 수익권에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볼게요.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권인데 그 HDC 현대산업개발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코나아이 한 주만에 6.44% 수익이 기록됐고 7월 26일에 주셨던 다산네트워크스도 6.3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제노레이 역시 4% 플러스 수익 기록 중이고요. 저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4위부터 8위의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함께 확인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8위권 안에 들어오려면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전문가님들 알고 계시겠지요. 김홍식 팀장님의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는데요. 4위의 KG케미칼, 또 쌍용 양회 5위에 올리셨고요. 김홍식 팀장님 8위에도 SFA로 10%의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반종민 팀장의 한솔제지가 6위고요. 박동현 본부장 에코프로가 10.29%의 수익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함께 보시죠. 신일섭 소장의 엠크루셋이 여전히 1위인데 47.57%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식 팀장님이 오늘도 2위 자리에 이름을 또 올리셨어요. RS 오토메이션이고요. 17.29% 수익이고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15%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요.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는 지난주에 현대통신을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대통신은 국내 이제 대표 스마트홈 이제 관련주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난 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마주로만 접근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은 작년에도 이제 그 분양가구수 대비 동사가 상당한 많은 4분의 1, 25%에 달하는 수주를 좀 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그 지배력은 톡톡히 시장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현대통신이 올해 실적, 1분기 실적 도 상당히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상이 되는 만큼 단순히 그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하반기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만에 6% 이상 수익이 났던 현대통신 먼저 리뷰 들어봤고요. 이용호 팀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주셨던 이 코나아이가 나란히 6%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익이 10%나 올라갔었는데요. 저희 리뷰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사실 추천 다음 날 이제 투자심 약화로 인해서 좀 이제 좀 하락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와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봐서 이제 홀딩을 하셔도 될 부분이시고 이제 최근에 IC칩 카드 이제 기업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드로 수수료 이제 이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또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코나의 목표주가 16,000원 말씀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지속할까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잠시 뒤에 이용호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지금 개장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어제도 그랬고요. 일단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눈치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악재를 찾는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는 그 자체가 계속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철저히 좀 개별적으로 실적 관련돼서 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를 성장을 해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개별적인 접근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용호 팀장께도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전일 이제 무역 전쟁 여파로 좀 밀렸었던 시장인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호재성 제로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만큼 개선됐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아온 바이오주가 이번 주 한때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제약에 몰렸던 공매도도 일부 청산된 듯 싶기도 합니다. 14일까지 실적이 대부분 이제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실적주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낙폭 과대 상태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게 이제 실적주와 단기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하락에 나온 일부 제약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종목 어떻게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장기 이제 상승 종목을 물론 이제 골라왔는데요. 네네. 예, 최근에 이제 좀 이슈성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좀 새로운 섹터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은 오늘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저희 항상 뭐 업력 일단 예, 맞습니다. 업력이 일단 좀 네, 오래되고 예. 시장 개별력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개별적인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8월 3일 금요일 짝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국내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3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제 2%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0.6% 상승 출발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어제 3% 가까이 밀렸었죠.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84,000원 선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7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의 호주 판매 허가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도 강하게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284,000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밖에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역시 눈에 띄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4.6%나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주가도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세 출발이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역시나 코스피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되는 건데요. 0.36%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라와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8% 오르면서 786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일단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오르고 있고 여기에 나노스가 2%대 강세고 뭐 신라젠이나 메디톡스도 오름세입니다. 여기 CJ E&N까지 0.25%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예, 지금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거죠. 먼저 펄어비스부터 좀 볼 텐데요. 어제장 4%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더 오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 상승으로 2분기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이고요. 여기에 포스코캠텍 최근에 전문가들의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5% 강세이고 스튜오 드래곤과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 1%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지 앞서서 좀 들어봤는데요.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오늘 제일 먼저 좀 소개를 드릴 종목은 JCN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약 업력이 한 27년 정도, 약 30년 정도 된 국내 대표 PC용 부품 유통사인데요. 예. 일단 가장 뭐 강력한 부분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좀 겸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수급적인 부분들,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또 시세를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다만 좀 단기적으로 좀 테마에 대한 접근보다는 기업적인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자 좀 더 자세히 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동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부품 이제 유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배경을 보시자면 이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로 잘 유명한 이제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CPU 쪽으로 유명한 AMD, ECS
등과 그 국내외 쪽 유수의 그 컴퓨터 부품사들과의 이런 독점 계약을 이제 초기부터 따옴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동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같은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유지를 해오면서 자산도 열심히 좀 쌓아놨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가상화폐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배경은 일단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행을 하면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일단 고사양 PC가 상당히 그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의 이제 고사양 이제 PC용 이런 부품들,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수익성까지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는 뭐 5G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역시도 과거에 단순히 이제 뭐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영상, 동영상 관련된 파일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서버용 PC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에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면 현재는 이제 기업용 서버용 PC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동사의 그 실적으로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VR이라든지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단순히 뭐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 같이 또 제휴를 함으로써 국내에서 또 독점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대한 단순한 테마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까지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배경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2015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작년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을 살짝 말씀드리면 1분기 매출만 84억 원 정도 기록이 됐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5%나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00%가 증가한 85억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열어뒀을 때 상반기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1분기 벌써 커다란 실적을 이미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사에 대한 부분들 실적 자체는 일단 보험을 들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이제 유통사들이 주로 이러한 이제 그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금 흐름이 조금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채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는 일단 부채 비율도 이제 1분기 기준으로 64%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자산 같은 경우에도 뭐 현금성 자산만 약 380억 원, 토지 건물 자산만 이제 16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동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제 좀 이제 그 접근에 대한 전략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잘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다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정가 매수로 해서 좀 그렇다고 또 장 시작하자마자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장 중에 또 오후에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 가시면서 분할적인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9,400원대 그리고 300원대 괜찮습니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10,000원대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나온다면 더 큰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13,8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600원까지 좀 넓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역시도 이제 업력이 30년 된, 네, 1987년도에 설립이 된 산업용 모니터,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세계 시장의 카지노 모니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점유율이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또 산업용 모니터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 단순히 모니터 하나만 납품하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모니터라는 그 자체가 일단 업종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맞춰서 그 이제 해당 나오는 제품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모니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동사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동사의 이런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그 카지노용 모니터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기술력은 단연 지금
전자 칠판용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의료용 모니터까지도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자 칠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급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 프로젝터 이제 기반에서 LCD 이제 기반의 이제 그 전자칠판 동사의 이제 그 수요가 직접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매출에도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전자칠판용 모니터 자체도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또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에도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동사를 좀 보시면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시장 지배력 1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용 모니터에서 창출되고 있는 현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 2014년도 대비 벌써 2016년도 2년 만에 벌써 2배 이상의 또 매출 성장 수치가 나오고요. 일단 성장성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JCN 시스템도 그렇고 동사 역시도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JCN 시스템과 공통점이 있다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778억에 전년도 동기 대비 35%의 급성장한 이제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률도 덩달아서 이제 뛰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 역시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좀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무차입 경영을 지금 여전히 지금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은 거의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이런 뭐 채산성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 매출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제 전방 시장 쪽이 꾸준히 좀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는 더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정기예금만 포함하더라도 약 900억 원이라는 그 자산이 동사의 곳간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토지 건물 자산이 약 가치가 450억 정도로 약 1,350억이나 안정적인 또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처럼 시장이 조금 더 들쭉날쭉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도 성장성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가 지금 뭐 보합 정도로 지금 뭐 크게 거래는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7,500원 정도 일단 남들의 관심을 받기 전에 부지런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800원, 손절가는 16,700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조금 더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세요? 일단 수급이나 거래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 자체가 발행 주식수가 이제 169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인데 업력은 이제 거의 60년이 넘은 장수 기업입니다. 바로 대한제분인데요. 네. 대한제분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곰표 밀가루, 튀김 부침가루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소맥분 식품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거의 이제 4분의 1, 25%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합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근데 좀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동사가 이제 계열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는데요. 뭔가 조금 생소한 뭐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계열사들이 아니라 동사가 그 사업 영역을 더 펼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사가 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사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맥분 식품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 40%인데 자회사 대한사료로 잡히는 매출 자체가 48%, 거의 한 50%가 잡힙니다. 사료 쪽 매출이 계속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보관하고 이제 하역에 필요한 이 자회사 대한싸이라는 이제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기타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 동사는 이제 앞서 제가 그 추천드렸던 두 기업 JCN과 코텍처럼 뭐 성장주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 업력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배력이거든요. 쉽게 어느 누군가가 단순히 뭐 자금력이 있다고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동사는 꾸준히 매출이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적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단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뭐 크게 가져가시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유통 주식수가 좀 적다 보니까 뭐 매수하시기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매도를 할 때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차후에 많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매도를 할 때도 좀 문제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낮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동사 역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약 8천억 정도는 매년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도 약간의 지금 성장 수치는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도 그렇고 올해 기대도 좀 상당히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제가 동사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유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시장에서 초라한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이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훌쩍 넘어가죠. 지금 벌써 시가총액 자체만 훌쩍 넘어가는 수치고 부동산 자산, 투자 자산 포함해서 투자 부동산 포함해서 2,600억 정도 즉 합치면 거의 한 6천억 정도의 동사를 그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6천억 이상의 이제 현금을 쥐게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제 눈에 이제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실제 부채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장에 대한 하방 변동성이 좀 큰 이런 변동성 큰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전체 비중의 한 10%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상당히 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지정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9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17만 1천 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님 항상 업계에서 인정받은 기업을 들고 오시는데 앞서 두 종목 그러니까 JCN 시스템과 코텍은 성장성이 두드러진다라는 관점이셨고 또 세 번째로 주신 대한제보는 이 보유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함께 공부하셨죠? 계속 연구해보시고 투자에도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용호 팀장께서 꼽아오신 탑픽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네, 첫 번째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대 제조와 이제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4월에 원달러 하락과 이제 한국 GM 사태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이제 방산 및 산업 설비 사업 부진 요인으로 좀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이제 예상으로 또 2분기 영업시장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친환경 차용 이제 모터와 파워트레인, 오일 펌프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실적 개선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국 GM 정상화, 이제 글로벌 GM형 신규 제품 납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이 한국 GM 정부와의 이제 정상화 절차에 따라 이제 가동 개선률이 이제 가능해지고 이제 미국 GM에 납품하는 이제 신규 제품의 경우 하반기만 매출이 이제 15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돼서 자동차 사업 회복에 기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부진했던 실적을 선반영한 낮은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높은 이익 성장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 추천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방산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한국 GM의 생산량 회복, 국내 공장의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분기별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위치입니다. 이제 현재가 이제 32,950원인데 매수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37,000원, 이제 손절가 3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로도 유명한 종목인데요. 예. 제로투세븐입니다. 이제 메이홀딩스의 자회사고요. 이제 유아복, 이제 유아용품을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영업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상장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이익 하락을 겪었는데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된 수익성 개선 작업과 이제 유아용품의 고성장에 따라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분유랑 화장품을 유통하는 유통 사업과 이제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판매하는 이제 중국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올 4분기에 계열사인 이제 CK 패키지와 합병에 따라서 사업이 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동사는 또 자체 의류 브랜드를 전국에 또 약 500개 정도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또 판매하였었는데, 기존에는 신상품과 2월 상품을 동일 매장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신상품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나 매출 하락에 또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2월 상품 판매를 분리시킴으로써 이제 전년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부진했던 계열 브랜드를 또 정리하면서 이제 적자 축소로 인해서 이익률 개선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계열사 중에 또 분유통 뚜껑에 따른 분유통 뚜껑에 사용되는 POE를 제조 판매하는 CK 패키지와의 또 합병으로 이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사업 다각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K 패키지 또한 이제 제로투세븐의 중국 물류 유통망을 활용해서 이제 중국 분유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게 양사의 합병 시너지가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또 최근 기관의 또 공격적인 매수세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매수가도 현재가로 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7,900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세 번째 종목 볼게요. 네, 사실 이제 또 이번 주에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포스코 캠텍입니다. 네. 네, 이제 또 최근 급상승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포스코 또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그룹 내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 병합을 통한 이제 필요성을 언급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또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으로 상승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응급제 생산은 이제 포스코 캠텍이 진행하고 있고, 양극재는 또 비상장사인 포스코 ESM이 또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부터 양사 합병 필요성은 또 꾸준히 또 제기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최근 신임 회장 취임사에서 이제 양극재와 이제 응급제 사업을 통합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향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졌기 때문에 추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주는 주가는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유럽 시장의 배터리 시장이 이제 커질 전망으로 나타난 또 지난 3월 말에 포스코 캠텍이 또 2차 전지 응급제 공장 증설 계획을 한번 밝혔었는데요. 이제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400억을 투자해서 이제 8,000톤 규모의 응급제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준공한 증설 규모를 감안해서 생산 능력은 또 24,000톤 규모로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또 지난 4월에 자회사 PMC텍에 대한 중국의 전국본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우려는 굉장히 또 있었지만, 이제 흑연 제품들도 서로 또 다른 등급이 또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MC텍의 수요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좀 하회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일회성 비용 발생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3분기부터는 또 이제 다시 이익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부진 또한 또 고가 원료 투입 부분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했던 걸로 추정되고요. 이제 이익 발생은 여전히 또 견고하다고 또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또 현재 전 세계가 내연 기관차에서 또 친환경 차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가운데 또 응급제 사업에서 독보적인 업체인 또 포스코 캠텍이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2차 전지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두 배가량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중이고,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이제 대내외적인 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막 더 많은 성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아침에 이제 좀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매수가 현재가로도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로 코스닥 시가총액 7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 캠텍까지 저희 탑픽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용호 팀장님의 종목까지 모두 살펴본 거고요. 다시 한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넵튠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이고, 이게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지를 좀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바일 게임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그 이후로 이제 상장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조짐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동사 역시도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 오늘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게임즈 투자 소식으로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인데, 보면 일단 190억 정도 지금 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3자 배정으로 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이 투자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카카오게임즈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냐가 이제 동사의 이제 가치평가, 밸류를 측정을 했던,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가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로 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추가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액면으로 봤을 때 지금 190억의 지분 11%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덜, 현재 있는 시가총액 대비 좀 덜 받은 상황이거든요. 썩 좋은 호재는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당장은 좀 볼 수가 있는데, 멀리 봤을 때는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그냥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그 카카오게임즈와의 시너지를 위해서, 동사의 순수한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너지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즉 그 카카오 프렌즈에 대한 IP를 활용한 게임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넵튠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좀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넵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두나무앤 파트너스 쪽 에도 같이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 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같이 좀 협업 관계 있습니다. 여기서 두나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 계열 쪽이에요. 그 카카오 쪽 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즉 친 카카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첫 투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차후에 뭐 카카오에서 어떻게 이제 동사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유의해 볼 필요는 있는 네, 맞습니다. 기업이군요. 예, 예, 장기적으로 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넵튠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발 호재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지금 5%나 급등이 나옵니다. 그 금감원이 재감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오전에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여쭤볼까요? 이용호 팀장님. 네, 사실상 예. 오늘 이제 금감원이 재감리 를 포기했다는 호재로 인해서 예.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호재도 사실 좀 반영됐다는 주가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발표는 물론 뭐 오늘 났었지만 이전부터 좀 이제 삼성 쪽이 좀 더 유리했었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확정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또 몰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또 편입하시는 이제 것보다 이제 오후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39만 원 이제에서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쯤에 좀 안정될 수 있는 시기에 저 매수를 혹시 하시게 된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당장에 또 이제 달려 이제 매수를 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신 건가요? 아, 네, 긍정적이고요. 예. 당장에 또 이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좀 이제 이런 호재들이 좀 이제 좀 가라앉았을 때 안착되었을 때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5%나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코롱 글로벌입니다. 코롱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3%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요. 토목 건축 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저희 신인섭 소장께 여쭤볼게요. 신인섭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아, 죄송합니다. 신인섭 전문가님. 예, 예. 비슷해가지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좀 중대한 좀 이 재해가 좀 발생이 된 사유로 인해서 일단 동사가 일단 영업을 해야지만이 매출이 나오는데 정지를 맞았다라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지금 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마 11월 초까지 정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사의 실적이 고스란히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연 올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차트 자체가 워낙 지금 수급이 꼬여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단연 이제 이런 악재적인 그림들로 좀 봤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상당히 좀 찾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이슈들, 악재가 좀 있는 이슈들 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멀리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멀리 떨어져서.
네네. 좀 더 보류하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시고, 네. 네.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코롱 글로벌 봐드렸고요. 이번에 필라 코리아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6월 달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오늘장 다시 6% 급등이 나와서 필라 코리아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이용호 팀장님.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급등하고, 이제 성장성 자체가 이제 일시적 이제 필라가 이제 유행한다고 좀 오른 게 아니라, 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에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이제 국내랑 미국 사업도 이제 판매 전략도 변경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주가가 최근 좀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OEM 산업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최근 뭐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세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또 호재가 선 반영된 주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좀 관망하시면서 지금 이제 뭐 투자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네. 예, 지금 좀 많이 또 오르는 상황이고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좀 관망만 하는 자세로 저희가 좀 지켜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을 들려드렸습니다. 휠라 코리아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해서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거의 석권 하셨는데 2위, 3위, 5위, 8위의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시죠. 청인 인베스트먼트 김홍식 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그 RS 오토메이션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7월 25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리뷰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 소식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부각이 좀 되었었습니다. 뭐 그로 인해서 수혜 업종의 RS 오토메이션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삼성은 뭐 중소 이제 기업 아니면 중견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중앙에 5년간 500억을 출연하고 기타 운용 지원 비용에 이제 100억원을 사용될 것이라 이렇게 약 6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 추진한 것을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에 있어서 RS 오토메이션이 그때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기술적인 분야로는 국내 기술 분야에서 뭐 탑에 있고 동사 뭐 테슬라를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3D랜드 플래시 이제 설비 투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섹터의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아가면서 상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습니다. 김홍식 팀장님 수익률이 워낙에 좋아서 오늘 어떤 종목 주실지 주목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포트에 어떤 종목을 신규로 담아볼까요? 아, 금일 추천드린 종목은요, 사이맥스라는 종목이에요. 예. 예, 사이맥스는 뭐,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그 웨이퍼 이송 장비를 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송장비 업체에서는 국내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여기서 웨이퍼라는 거는 보통 뭐 실리콘이라던가 갈륨 아세나이드를 결정적 성장시켜서 만든 원판 형태를 띠고 있는 반도체의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웨이퍼 제조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첫단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웨이퍼에는 여러 가지 소자를 형성시켜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회로를 그려내는 도화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 이러한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고객사로는 뭐 낯익은 회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뭐 SMS, 원익, IPS, 한미반도체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수요일에 추천드렸었던 테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여러 경쟁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로 자동화 공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미국의 브룩스 오토메이션과 국내의 사이맥스 두 개의 회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는 국내 반도체 제조 업체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타업체에 비해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예요. 2016년에는 삼성전기 태양공정형 FOPLP 이송장비 공급이라던가 시작으로 그다음 2017년도에는 한미반도체 TSV 공정장비용 EFEM 공급을 좀 개시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뭐 웨이퍼 이송 장비에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 모델을 수공 전까지 확대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미를 추가적으로도 부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부문 투자액은 삼성전자 18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증설 증가로 이송 장비 매출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전방 산업의 투자가 확대된 부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고객사의 신규 이송 장비 채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 중에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자회사로 좀 편입했었던 신도 ENC의 지분도 뭐 46.3% 취득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120%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분에 있어서도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좀 작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낮아준 주가가 정말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명확한 손절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사이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김홍식 팀장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인데 국내 증시 양지수 오르고 있고 시장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마트와 관련된 8대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애플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7% 상승하면서 2276.24를 지나고 있습니다. 김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76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었는데요. 9시 17분경에는 2280선까지 최고점을 찍었고 현재는 70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개인이 5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러나 여전히 4만 5천 원대 선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0% 상승하면서 8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셀트리온은 오늘은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어제 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0%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 우려로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0.80%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동차 주들이 대부분 약세였는데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네이버와 현대차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요, 0.62% 상승하면서 786.2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78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 9시 21분경에는 87선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여전히 80선에서 보합권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1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움직임 없이
93,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NM도 보합권에서 2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은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5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노스 오늘 3%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8,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도 이 보합권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펄어비스가 0.18% 빠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0.20% 하락하면서 98,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가 오늘 2%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69,0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원 F&B가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로 인한 상승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9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 그리고 대웅제약도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도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이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S, 그리고 신세계, 삼성카드, DB손해보험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SMO,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아남전자, 6위는 LG디스플레이, 7위는 신라젠, 8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1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업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애플도 따돌리며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전자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호황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는 올 2, 4분기 영업이익률을 애플을 앞섰습니다. 애플은 영업이익률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에서 제조업체 1위를 유지해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에 앞서면서 오늘은 0.11% 상승하면서 4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SMO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SMO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자회사 NDM의 AI 음성 인식 기술 베타 버전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SMO는 자회사 NDM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 기업 아폴로가 AI 엔진 베타 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AI 산업 강화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3% 빠지면서 9,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잠정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검찰 특수 2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통지서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재통지서 속에서는 이 공시 누락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 고위 중과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현재 7% 가까이 상승하면서 40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월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쪽인 그 TSE를 한번 오늘 저가 매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그 TSE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프로보카드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실적 호전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제 낸드의 그 웨이퍼 검사용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사장 프로브카드라든가 그리고 그 검사용하는 그 소켓 이런 것이 그 낸드나 그 디램의 검사용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실적의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영향에서 뭐 전년도부터 꾸준하게 뭐 연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특색이 또 뭐냐면은
이러한 그 실적 외에도 일단은 그 유동 물량이 좀 약간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탄력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매매할 때는 약간 이제 거래량이 주춤한 이런 양상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를 포함해서 뭐 자사주가 한 75% 가량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 물량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도 좀 괜찮기 때문에 상장 회사가 두 개 있는데 타이거일렉이나 LD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리고 비상장회사 이렇게 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회사의 자체가 어떤 이런 이익뿐만 아니라 내부 경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유망하고 유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평가 공략주는 TSE였고요.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의사 전화를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오전장 마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 동안에 중국이 미국과 밀밋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잠시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율 인상을 지시를 하면서 결국 시장은 좀 반등은 어렵게 그리고 하락은 더 크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또다시 관세를 10에서 25%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은 협박으로 간주를 하게 됐고 그래서 보복 선언을 같이 하게 되면서 어제는 크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미국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은 계속 협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무래도 협박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고요. 중국이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다가 최근 주말 동안 한번 물밑 작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 의지를 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 시기가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열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세계 증시 자체가 모두 변동성이 큰 구간을 감안해야 하고요. 협상 의지가 없을 때와는 지금 또 조금 다른 상황의 전개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협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큰 구간에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극적인 구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 체력이 많이 약하고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좀 괜찮은 IT나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움직이고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모습들이 포함이 된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재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포기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다른 부분들도 약간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무역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곧 있으면 ISM 제조업 지수나 다른 지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미국, 중국 모두 다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이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너무 비관적인 시각보다는 다시 오를 수 있는 기대감으로 협상이 조금씩 이제 중간 과정이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이 되겠지만 변동성은 크더라도 오히려 협상이 조금 틀어질 때마다 오히려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 추천주에 대한 의견도 항상 같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 업체나 IT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인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이기도 한 상하 프론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원재료에 이제 첨가를 해서 내열성이나 강도를 높인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뭐 탄소 섬유 강화나 아니면 불소수지, 폴리에테르, 뭐 에테르케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뭐 상하 프론테크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나 액정 표시 장치나 아니면 뭐 컬러 프린터용 퓨저 벨트 그리고 2차 전지용 캠 어셈블리 등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중으로는 뭐 최근에 가장 뭐 핫 이슈인 2차 전지나 전기차에 해당이 되는 전기차 ESS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LCD나 OA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이형 필름 등으로 비중이 높은 순입니다. 예, 신규 아이템으로는 뭐 의료기구라든지 뭐 LCD 카세트의 매출이 가장 2016년에 높았으나, 이제 LCD의 매출 자체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꽉 막힌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차나 ESS의 매출 비중은 여전히 지난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이제 4분기에 증설을 완료했으나 원체 이제 반도체 부분도 이제 중국 쪽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으나 최근 들어서 그게 화해 무드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씩은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기차용 ESS 부품 중에서 작년부터 해서 멤브레인 소재를 개발했다고 다른 업체들과 뭐 그 상하프로테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고어사나 뭐 고어텍스라든지 전지 분리막, 인공혈관, 자동차 모터 보호 장치 등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추가적인 매출에 박차를 더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도 이제 전장 보호용 멤브레인 납품을 성공을 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들도 고어텍스와 함께 나노섬유 기반의 멤브레인 제조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 추이도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선발 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은 좀 낮고, 아무래도 비중 자체가 전기차나 ESS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른 뭐 2차 전지 업체들이 상승한 뭐 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뭐 LCD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발목을 잡힌 상태가 좀 격세가 풀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염두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 단기 고점이 다가가 있지만 향후 2020년까지 전기차 성장에 기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대는 뭐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들 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박스권인 1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신고 과잉전이 가능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매수는 16,200원에서 1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상하 프론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왕 이동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